뭐 우리 박근영 선생님은 지금도 뭐 멋지시지만 예전에 뭐 진짜 옛날에 그 전 청춘의 기가 막히게 예, 드라마 예, 예. 네. 어떤 기억이 나는데 그런... 정말 꽃미남이셨어요. 아, 진짜 뭐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. 예, 예, 한번 좀. 예, 예. 참 진짜 대박이다. 코도 똑똑하시고. 근데 코랑 눈이랑 되게 진짜 외국 남자 같아. 알랑들롱. 와 장동건 야 장동건 씨네 왼쪽은 아니야 박근영 선생님인데 장동건 씨랑 뭐 장동건 씨 장동건 아니 왼쪽은 장동건 씨 아니에요? 오른쪽도 아니 두 분 다 박근영 아 두 분 다 박근영 선생님 사진이에요. 진짜 저다 진짜 장동건 씨 너무 비슷하다. 아 이거 딸님이세요? 아니요 아 상훈 씨 아이고 여 어딘지 기억이 나세요 혹시 뭐 상훈 씨 어렸을 때 속초 아 상훈 씨 기억 안 나죠? 저는 예 기억이 안 나요. 어릴 때 어디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. 기억이 안 나요. 아 이거 저 어디 어디에요? 텐트 저기 이제 팔당에 있는 숲에서 상훈이가 이제 노래하는 거죠. 그때는 바위섬을 부르는데 난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노래를 부를 생각도 못했죠. 아, 뭐 동요 같은 거 할 줄 알았는데. 그렇죠. 근데 지금 사진을 보아도 옆집 어린이 보듯이 보네요. 박근영 씨가 50년 세기 가족들 많이 다니셨네요. 많이 못 갔어요. 어쩌다가. 어쩌다가 가고. 아 여기 사실 요즘.